네, 디다스코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설적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외설적이다. 한자로 요렇게 써요. 외설. 그래서 외설적이다라고 할때 외설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다가 이 문장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문장이 상당히 재밌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자는 많지만 별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20년 목도한 괴현상이라는 청나라 말기에 나온 책이에요. 서기 1900년 직후에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작년까지 봤을 때는 이 책이 번역이 안돼 있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외설이라는 단어와 함께 내언불출어곤, 외언불입어곤. 우리말에 집안의 말은 문지방을 넘지 말고 집 밖의 말은 집안으로 들여놓는 게 아니다. 이건 역시 중국의 속담인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이 상당히 재밌어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간단히 볼게요. 나의 모친이 설도라는 게 쇼다오 말한다는 거야. 이거는 나의 모친이 말하길 의존 의거한다 할때 의예요. 너의 쩐마 너의 말하는 바에 의하건대 이러한 옛말이 있지. 이게 문지방 곤이에요. 문지방 곤. 아내 말은 문지방을 넘지 말고 밖의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너의 말이 이말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용불착정요. 야용이라는 게 중국말로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앞에서 한 말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착이라는 게 캔낫이에요. 캔낫. 왜 너의 말과 똑같이 할수 없는 거니? 왜 말이 다른 거야? 라고 이제 자기의 모친이 물은 거예요. 자자, 즈즈, 자자소도. 자라는 게 자매할 때 자예요. 올드 시스터예요. 누나 또는 언니예요. 여기서 나는 남자고 나의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죠. 즉, 이 대화는 내 엄마와 사촌 누나와의 대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촌 누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말, 즉, 이 말은 향내 독서적인 도해착. 향내라는 게 지금까지예요, 이거는. Until now. 지금까지 그 말을 책 읽는 사람들이 모두 착오 할때 착이에요.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집안의 말은 문지방을 넘지 말고 집밖의 말도 문지방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이 괴 부득 백모.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못 해석해 온 것은 백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 부득이라는 건 꽈이부더라고 해요. 중국말에 당연하다 탓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건 백모 탓이 아니야, 그거는. 집안말은 나오지 말아야 되고, 집밖의 말은 들여오지 말아야 된다, 집안으로. 이거는 범지일구설이야. 범지라는 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범이라는 게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할 때, 무릇 범 대신에 이 범을 같이 써요. 같은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타설적, 다른 말로는 이 문장은 치가지도, 집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건데, 정분 내외, 다스림이 안과 밖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문지방이라는 것으로 내지정, 집안의 다스림은 여자가 주인인 거고, 문지방 밖의 다스림은 남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휘관, 지휘자 할때 지휘예요. 여자가 집안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지휘할 때 문지방 안의 일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여자가 지휘하는 것은 문지방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문지방 밖의 일도 취유라는 게 서치해지예요. 앞이랑 똑같이 남자가 주로 다스리는 거지. 남자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문지방 넘어서의 일을 다스리는 거지, 문지방 안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가 집 밖과 집 안은 그 속성들, 내용들이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가 집 밖에 일을 하는데 용부착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은 집 밖의 남자 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여자의 집안일에 관련돼선 남자의 말 역시나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안의 일과 집 밖의 일은 전혀 다르다. 저 취규 지아오라는 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야. 아내 말은 문지방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요설이라는 게 원투세이예요. 말하고 싶다면 즉 여자의 말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불어 고뇌시청 문지방 밖의 것을 듣고 보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지. 남자의 말이라면 문지방 아내의 것을 듣고 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지. 그러한 경우라면 남녀의 사이가 영원히 시후라는 건 시간, 때예요, 때. 영원히 서로 대화하는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즉 우리가 대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집안의 여자의 말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 밖의 남자의 말은 문지방 안으로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밖에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이라면 여자는 집 밖의 것을 듣보도 말아야 되고 남자는 집안의 것을 듣보도 말아야 된다. 그런 식이라면 남녀 간의 대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문이라는 게 시험사만 묻는 거잖아요. 다른 예로 관이라는 게 빗장이에요. 문에 여자를 문 빗장 안에 가둬서 영원히 그 여자를 문 밖에 한 걸음도 허락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집안의 말은 나가지 않는 거죠. 주득도 휴어더따오 해내는 거예요. accomplish. 성공을 하는 거죠. 여자를 집안에 가두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면은 집안의 말은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게 되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라는 게 want의 원하다. 밖의 말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는다면 취라는 건 똑같이에요. as such 앞에 말. 앞에처럼 똑같이 제비라는 게 아니다 아니다잖아요. 슈페이 이거는 언니예요. 언니 남자를 아주 그냥 영원히 자기 마누라 방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불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실 방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경 부들경이잖아요. 요라는 게 원투고 아주 단단히 그를 장이라는 게 장식하는 거예요. 프리텐드 하면서 주는 중국말에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영어 메이크의 중국말이에요. 이게 주라는 게 짓다, 짓다, 만들다, 아자라는 게 벙어리예요. 그래도 부득이 그 남자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벙어리로 만들게 하면은 밖에 말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벙어리로 만들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단지 집안의 일과 집 밖의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 개념의 문장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안의 말을 밖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 밖의 말을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이가 말하니까 이런 문장에 대가소료, 대가라는 게 큰 집이 아니라 모두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을 듣고 거의 이제 누이 말에 동의하듯이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어릴 적에 우리말에 뭐뭐 할 적에를 얘들은 시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들었어. 몽사라는 게 멍시라고 중국에서 어릴 때 유아 선생이 멍시라고 해요. 몽사. 내가 아주 꼬마일 때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비슷한 말을 그 선생님이 했어. 뭔 말을 했냐면 외면 조비지연. 밖의 것은 조비라는 게 조잡하다 할 때의 조예요. 비루하다 할 때의 비구. 바크의 말이라는 것은 조잡하고 비루하고 천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키라는 것은 시장바닥인 거고 시장바닥에 그런 비루하고 천한 말은 부전도 리두거. 이 말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리라는 게 속이에요. 속. 속머리에 들여놓지 말아라. 부전도 리두거. 이면 외설지연. 속의 외설의 말은 부전출 외두래. 머리 밖으로 꺼내지 말아라. 부전도 리두거. 부전출 외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시장바닥에 더러운 말은 내 머릿속에 넣지 말고 내 속의 외설적인 말은 밖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촌 누이가 하는 말이 강이라는 게 억지예요. 억지. 억지로 주작해서 사람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거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의 그 말 중에 말씀원의 그 말이라는 건 개념이 깊고 넓어. 그걸 단지 외연, 즉 여기서 외연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죠. 그죠? 외면도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바닥이라는 것보다도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고 그거를.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범위가 넓고 깊은지. 그런데 그걸 단지 너의 그 초딩 선생이 외연, 그 말을 밖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무불이라는 거는 없음없음이라서 only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모든 말은 조잡하고 비루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너의 선생은 옛날에. 그게 말이 되니? 내연, 사람의 속말은 모두 외설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말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면과 외연은 같은 거예요. 이게 표현한다라는 거. 사람이 말을 표현하면은 조잡해지고 비루하다는 거냐? 사람의 모든 속생각은 외설적이다라는 거냐? 라면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예전에 한번 보고 이 외설이란 말이 대체 무슨 개념이고 어디서 시작했나라고 제가 지져보다가 이 문장을 보고는 이렇게 문장을 따진다는 게 상당히 신선해서 이 한자 문명에서 한자 글에서 이렇게 따지는 로직으로 따지는 게 이게 흔치 않아요. 이렇게 이게 이 책이 청나라 말기 청나라 사라지는 서기 1900년 초에 나온 글이거든요. 이때서야 그래도 이런 문장을 청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20년 목도지 괴현상 목도가 목도하다 할 때의 그 목도예요. 20년 목도한 괴현상이라는 책이 오견인 우젠런 이렇게 읽어요. 우젠런. 그래서 이 사람을 한글 소개하는 거 보면 오오교 이 글자로 소개를 해요. 오오교.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지엔런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1866에서 1910인데 이 책이 한 1904년쯤에 나왔어요. 청나라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은 특히나 노신이 중국 소설 사략에서 만청 청나라 말기에 4대 견책 소설이라고 소개한 게 있어요. 견책이라는 게 꾸짖는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우리 중국의 실상을 꾸짖는 대표적인 4개 책이라는 거야 이게. 그 중에 하나가 20년 목도지 괴현상이에요. 나머지가 유악의 노잔유기, 이보가의 관장현형기, 그리고 정푸라고 해요. 증박의 얼해화. 이 네 개 책이 모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이게 1905년 직전에 이게. 이 네 책이 모두가 당시 청나라 말기에 나 이 세상 너무나 살기 싫어. 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사기가 만연하고 뇌물 아니면 먹고 살 게 없고 관료 아니면 안 되고 너무나 살기 싫고 힘들고 지옥이고 얼해라는 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옥이야. 숨어 살자. 이게 모두 이 네 개 책의 전부예요. 이게 제가 이전에 똑같이 소개시켜드린 유림회사 그리고 홍루몽 있잖아요. 홍루몽이라는 게 남녀 정사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아 정말 세상 너무나 지옥 같다. 세상 버리자. 이 중국 책이라는 게 다 이런 책이에요. 그나마 볼만하다는 책이라는 게 이런 책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사상 생각들이 그때의 삶들이 그 이상의 무언가 밝은 것 무언가 희망적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글이 억지 주작으로 나올 수도 없고 판타지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황홀해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서 읽힐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여전한 거고 이런 게 똑같이 뭐예요? 한국 소설이라는 거예요. 한국 소설. 이 한국 땅 이야기도 이것과 별다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소설책이나 문학책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세요. 설레는 글이 있어요. 선생들이 또는 이 땅에서 비평가들이 위대한 작가라면서 소개하는 그 책의 면면을 한번 곰곰이 반추해보세요. 모두 다 죽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그림자 이야기고 그런 책들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가들이 그리고 마치 세상은 그렇지 않아 밝고 아름다워라는 그런 글은 뭐예요? 뭔가 괴리감이 상당히 심한 거죠. 뭔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민족 작가라고 소위 떠받들여지는 사람들은
입꼬리를 축 가라앉힌 채 대단한 듯 위엄 부리면서 잘난 척 하지만 그 글들이라는 게 죽음의 글들이고 짜증나는 글들이고 저런 글들은 읽혀서는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을 추앙시켜서도 안 되고 저런 책들을 저런 글들을 교과서에 실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국문학 국어 교과서들은 저런 인간들의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역사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 조선 500년이라는 것 그리고 똑같이 중국의 역사라는 것도 똑같이 이게 죽음의 그림자만 진하게 도배된 땅들이라서 그런 글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이 그냥 사회 고발이라면서 좋다고 읽히는 거거든요. 사회 고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관심 끊으세요. 그런 그림자에 당신은 올인할지언정 당신 자식에게는 그런 것에 시선을 두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진한 어둠의 그림자는 사람의 심리를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글도 읽혀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글도 읽혀도 이렇게 직시를 먼저 시키고 이거는 이렇게 죽음의 글이다. 알고 읽어라. 라고 먼저 방패를 쳐주고 나서 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읽어라 라고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런 글들은 함부로 읽히는 게 아니에요. 글 읽기에 대한 그리고 영화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같은 거를 우리 저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100회 중에 99회는 괴롭히는 짜증나는 이야기에 나머지 마지막 회에서 선이 이기는 듯 그렇게 끝나면서 99회 동안 온갖 짜증에 아주 그냥 기분만 나쁘게 하다가 마지막 1화 보려고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람들 심리를 똥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런 영화 저런 드라마는 보는 게 아니에요. 밝은 빛을 주는 이야기 밝은 빛을 주는 영화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제1회가 설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이 설자 제가 이전에 유림회사 홍루몽 이야기할 때 장외소설 설자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이 설자를 보면은 이 책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는 주인공도 상해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너무 치여서 싫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방콕 오타쿠 생활을 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거리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책은요 태상 가문편 문창 음질문 관음보살 구고경보다도 훨 좋은 책이에요 라고 책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하고 보니까 20년 목도지 괴현상이다 라는 책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책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사는 이 상해라는 도시만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세상 전부가 지옥이구나. 숨어사세.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태상 가문편 문창 음줄문 보고 상당히 새로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책에 옛날에 한번 진하게 빠졌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제가 특히나 불교, 도교, 제가 도교 책 하든지 별하별 책을 제가 다 봤거든요. 이런 태상 가문편, 문창 음줄문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보던 책들이에요. 도교 책들. 아, 너무나 새삼스러워서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책을. 원효사범이란 책 그리고 참전개경이니 삼일신고 아, 제가 이런 책들을 모두 한자를 일일이 저 혼자 번역해서 제가 다 띈 책들이에요. 이게 아 너무나 무의미한 참 내가 쓰레기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진하게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책들이 대단하다며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환단고기니 어쩌고저쩌고 다 무의미해요. 아, 이 외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정작 이 외설이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외설. 이게 외설이라는 게 중국 애들 정의를 보면 어휘라는 게 워드 단어예요. 중국에 하류라는 거예요. 하류. 우리는 의미라고 하고 일본과 함께 얘들은 의사 의의라고 해요. 단어의 개념을 하류적 동작이라는 거예요. 하류라는 게 더티예요. 더티. 벌거, 저속한, 더럽고 추하고 저속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류라는 게, 외설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래서 통상 성소요, 소동, 소란할 때 소예요. 이게 요란하다 할 때 요고 그래서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하고 얘들은 성소요라고 해요. 중국 애들은 우리의 성희롱, 성모욕 얘들은 성소요제라고 해요. 성희롱, 성모욕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죠. 이게 외설이라는 게 하류, 외설,
예, 같은 말이에요. 이 예라는 게 더러울 예예요. 예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릴 때 받은 모토가 염리예토 흥구정토예요. 예토, 더러운 땅을 떠나서 흔쾌히 정토를 구한다. 그게 이에야스의 모토거든요. 그게 그럴 때 예예요. 그래서 음예. 그래서 이 외설이란 말이 이 북송 때 이 사람의 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외설이란 말이. 그리고 20년 목도 지계현상, 아까 그 문장에서 이 외설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저게 흔한 말이 아니에요. 이 외설이란 말이. 근데 희한하게 이 외설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흔하게 쓰이는 듯 쓰이는 말인데, 이게 흔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20세기 쯤에 흔하게 된 말이지, 옛날에는 외설이란 말을 몰랐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외라는 거는 우리말에 사극 보면은 외람되지만 하잖아요. 외람. 외람되지만이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 넘칠 남의 넘칠 외예요. 이거는. 주제 넘게도 그런 뜻이에요. 주제 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그리고 이 설이라는 거는 설문해자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갑골에는 등장하지 않고 설문해자라는 것도 동화 때에 나오는 서기 100년 전후의 책이에요. 그게 사전이. 그래서 이 설이라는 건 사복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집안에서 입는 평범한 옷이에요. 이거는. 이게 더 가서 속옷이 돼요. 속옷. 그래서 외설이라는 건 주제에 맞지 않게 평범한 옷 또는 속옷을 입고 밖에 나간 거예요. 이게 외설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게 풍기문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별 게 아니라, 이 설이라는 말이 우리의 그 설사에 싼다라는 그런 설과 비슷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별 게 아니에요. 외설이라는 게 단지 주제 넘게 속옷 또는 짧은 옷을 입고 밖에 쏘다니는 게 외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문장 소개시키는 것으로 마칠게요.